이미 자아심도가 열렸어요. 우리보다 먼저 황금가지와 공명했군요. 대체 뭘 하고 있는 거야? 뭘 향해서 손을 뻗고 있는 건데? 기도. 어? 이건 무슨 소리죠? 어디서 많이 들어본 소리인데 왜인지 머리가 간지럽고 기분 나쁜. 학교종 소리잖아. 어지간히도 학교가 싫었나 보군. 아니야, 보여주고 싶지 않아요. 제 기억은. 자, 모두 잘 들어. 지능자께서 말하신다. 지능자께서 말하신다. 이단들이 우리의 신성한 의식을 방해하는 것도 모자라 봉헌에 마땅할 재물에 눈덩을 들이고 있다. 불쾌하고도 불순하도다. 불쾌하고도 불순하도다. 가서 죽어라. 그걸 두려워하지 마라. 황금의 재물만 있다면 너희는 무한히 살아날 테니까. 지능자께서 함께 하시니 두려움 없도다. 지능자께서 함께 하시니 두려움 없도다. 그리고 싱클레어, 이리 와. 어서 내 손에 쥐어야지. 지능자께 부려지는 것은 생애의 으뜸 기쁨일지니. 지능자께 부려지는 것은 생애의 으뜸 기쁨일지니. 나는 싱클레어, 동전은 가져왔지. 또래들이 모여있는 쉬는 시간은 늘 떠들썩하다. 어른들은 때때로 그런 우리를 멀찍이서 바라보며 흐뭇해하고는 했다. 하지만 어른들은 모를 것이다. 조금만 가까이서 보면 떠들썩한 시간이 시샘과 과시, 우월감과 간교 등으로 뒤섞여 있다는 걸. 그만큼 아이들은 교묘하다는 걸. 옆반의 라훌은 아버지가 직접 양팔 시술을 해주신대. 심지어 아직 제대로 공개한 적도 없는 최신 기술이래지. 잡지에 나온 이 배우 알지? 우리 어머니한테 안구 시술 받기로 했다는 거 내가 말했나? 대기자가 너무 많아서 매니저랑 직접 와서 빌었어. 한두 마디씩 던지는 친구들의 말에 나는 초조해진다. 너는 뭐 없어? 라면서 쳐다보는 눈동자들은 금방이라도 비웃음과 멸시로 바뀔 것 같았다. 이건 비밀인데. 침이 꼴딱 넘어간다. 어쩌면 뭐 없냐는 말은 나를 향한 것이 아닐지도 몰랐다. 하지만 나는 그들의 야릇한 시선에서 벗어나서는 안 됐다. 그 순간 내팽개쳐질 것을 뻔하게 알고 있었으니까. 우리 아빠는 피사와 협약을 맺었어. 지금 개발 중인 기술들을 보더니 전폭적으로 지원해주기로 했대. 맙소사, 나는 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 사실을 털어놓았을까? 그들의 눈밖에 나지 않으려던 공포에 섣불리 튀어나온 말이 화를 자초했다. 혹은 순간의 치기어린 허세, 또래들 사이에서 잘 보이고 싶은 저열함이 뒤섞인 충동이었을지도. 기업 간의 비밀 협약이니 다른 사람들에게는 절대 말해서는 안 된다고 신신당부했던 아버지의 얼굴이 떠올랐다. 우와, 그게 진짜냐, 싱클레어? 피사면 그 날개 말하는 거야? 와, 완전 부럽다. 대화의 중심은 순식간에 나로 바뀌었다. 주위에서 흥미롭게 쳐다보는 아이들의 시선도 느껴진다. 우쭐함. 그건 꽤 달콤한 맛이었다. 아마도 나는 저열한 허세에 휩싸여서 행동했던 것 같다. 그러고 보니 싱클레어, 너도 곧 받겠네, 의체 시술? 당연하지. 제일 최신형으로 해주신다고 했는걸. 저들이 만약 조금이라도 내 표정을 유심히 보았다면 마뜩잖아하는 내 얼굴을 분명 눈치챘을 것이다. 하지만 다행히도 그런 것 따위 알아차는 이들은 없었다. 쉬는 시간이 끝나고 주위에 아무도 남아있지 않았을 때에야 비로소 자책감이 엄습해왔다. 비밀을 지키라고 했는데
아버지가 아시면 어떡하지? 손톱에서는 어느새 피가 새어나오고 있었다. 불안할 때마다 손톱을 뜯던 버릇이 기어이 화를 불러일으켰던 것이다. 나는 그 버릇을 고치기 위해 손톱도 최대한 짧게 잘랐었지만 대신에 살점을 물어뜯게 될 줄은 모르고 있었던 것 같다. 책상에 떨어지는 핏방울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다. 졸업을 하면 의체 시술을 받게 된다. 그러면 영영 상처날 일도 피를 보게 되는 일도 없다. 하지만 그게 정말... 너 피가 나네? 경쾌한 휘파람 소리와 함께 책상 위로 조그만 그늘이 진다. 말을 건이는 이름 정도만 겨우 기억할 정도로 교류가 없던 동급생. 나는 당황스러움에 우스꽝스러운 말투로 더듬으며 대답했다. 뭐라고? 있잖아, 네가 아까 한 말 진짜야? 진짜야. 그렇구나. 니네 아버지 진짜로 대단하신가 보다. 그렇지? 그렇지. 예상치 못한 찬사에 나는 부끄러워진다. 아버지의 훌륭함이 꼭 내 미덕이라도 된 것처럼. 그런데 넌 왜 그런 표정을 지었어? 뭘? 너 말이야,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잖아. 그러더니 고개를 숙이고선 내게만 들리듯 조용히 속삭인다. 더럽다고. 눈동자가 커진다. 속마음을 들켰다는 당황스러움도 있었지만 애써 숨겼다고 생각한 의중을 어떻게 이런 낯선이가 눈치를 챘는지는 도통 알 길이 없었다. 어떻게 알았어? 뻔뻔하게 부정하면 될 일을 나는 바보같이 허를 찔렸다는 표정으로 되물어왔다. 왜냐하면 나도 너랑 같은 생각이거든. 나랑? 통하는 사람끼리 많은 게 보이는 법이지. 반가워, 난 크로머야. 그 이후로 나는 크로머와 종종 이야기를 나누는 사이가 되었다. 좋은 전략이네요. 가보죠. 규정에 따라 실행합니다. 행동을 개시합니다. 달려라 루신한테! 정의는 승리한다! 어떠냐? 규정에 따라 실행한다. 가라앉는군요. 우리 가족은 매일 아침마다 같이 식사를 해야 하는 규칙이 있었다. 온 가족이 식탁에 둘러앉아 이야기를 공유하고 격려나 농담이 오가는 따뜻한 시간. 나는 그 시간이 좋았다.
그리고 그 규칙은 내게 한없이 부드럽고 온화하기만 했다. 내게는 너무 당연한, 바뀔 리가 없는 나의 세계. 그 세계가 슬쩍 미화감을 가지기 시작한 건 나의 누나까지 의체 시술을 받고 식탁에 자리했던 그날부터였다. 아버지의 머리가 양철과 각종 전선, 회로로 이뤄진 낯선 것으로 바뀌었을 때부터 나의 세계는 점점 달라지기 시작했다. 가족들 간의 식사는 더 이상 따뜻하고 밝은 세계가 아니었다. 그것은 오히려 불편하고 말수가 줄어드는 불편한 경험이 되어 있었다. 아, 나는 의체로부터 태생적인 불결함을 느끼기 시작한 것이다. 더러워. 신체를 뼈와 살이 아닌 다른 무언가로 대체해야 한다는 것이 도통 마음으로 받아들여지지가 않았다. 왜 우리는 의체를 사용하는 걸까? 조심스럽게 이유를 물어보니 돌아오는 대답은 간결했다. 인간의 몸은 고리타분하다는 것이었다. 먹지 않으면 배고파하고, 자지 않으면 피곤해하고, 다치기라도 하면 회복을 기다려야 하고, 이 모든 것들은 한없이 비효율적이다. 그러니 시간이 지날수록 의체를 사용하는 이들의 비율은 늘어갈 것이며, 결과적으로 의체의 일상화는 곧 필연이라고 했다. 나는 속으로, 그럴 거라면 차라리 도태되어 버리는 게 낫지 않을까? 라고 생각했다. 논리정연하게 그 말에 반박을 할 수는 없었지만. 싱클레어, 의체 시술 받는 거 사실 마음에 안 들지? 나는 조용히 끄덕였다. 하지만 부모님한테 솔직하게 말했다간 그들이 속상해하실 테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게 원망스럽지? 다시 한번 고개를 끄덕인다. 내가 도와줄까? 그런 것 따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살아가도록. 어떻게? 그건 다음에 말해줄게. 그 대신 내가 너의 원망을 해소해주듯이 너도 나의 원망을 이뤄줘야 할 거야. 들을 제거하겠소. 이상이 무엇이라 생각하시오? 좋아, 간다. 기다려, 아직 안 끝났어. 기다려. 폭들을 제거하겠소. 기다려, 아직 안 끝났어. 해보기는 할게요. 안 되면 어쩔 수 없지만요. 아름답진 않네. 어느 날 옆반에 데미안이라는 이름의 전학생이 왔다. 전학생 주위는 언제나 사람들로 둘러싸여 있었지만 사실 그는 그 누구도 좋아하지 않는 것만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내 눈에는 데미안이 그저 공기에 부유하듯 떠있는 것 같아 보였다.
마찬가지로 그 또한 내게 별다른 관심이 없어 보였다. 처음에는 그랬다. 그날은 지루하기 짝이 없는 공학 수업 시간이었다. 칠판에서 자꾸 시선이 어긋나 결국 나의 눈은 어느새 창문 밖을 향하고 있었다. 그 창문 너머에는 산책을 즐기고 있는 그가 보였다. 그는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친구들에게 둘러싸이면서 옅은 웃음을 짓고 있었는데 그 웃음마저도 또래들과는 다른 성숙하면서도 외로워 보이는 낯선 웃음이었다. 그러다가 그가 햇빛을 받으며 조용히 머리를 넘겼다. 어? 순간 그의 이마에 무언가 신비롭고 붉은 것이 반짝이는 것 같았다. 잘못 보았던 걸까? 순간적으로 햇빛이 너무 강렬하게 비쳤던 탓인지도 몰랐다. 그러다가 그와 눈이 마주친 것만 같다는 기분이 들었다. 여전히 창밖에서 아이들의 대화 소리가 들려왔고 나는 그의 시선을 느끼자마자 황급히 책상 아래로 눈을 내리깔았다. 그 기묘한 사건 이후로 데미안은 곧잘 친근하게 내게 말을 걸어오기 시작했다. 신기하게도 데미안이 내게 오는 날이면 크로머는 아는 척을 해오지 않았다. 다만 기회가 있을 때마다 내게 다가와서 약속에 대해 잊지 않았는지 재차 확인을 하곤 했다. 난 종종 꿈을 꿔, 싱클레오. 그 꿈속에서 나는 아주 기다란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지. 그러면 땅 전체가 한눈에 들어와. 둥지와 뒷골목, 외곽까지 전부 다. 그런 다음에 내려다보면 이번엔 온 도시에 불이 꺼져 있어. 모든 것의 종말이 다가온 듯 말이야. 어떤 움직임도 보이지 않는 고요한 죽음. 맞아, 그건 죽음 그 자체인 거야. 데미안, 넌 외곽에 가본 적이 있는 거야? 나는 두려움에 속삭여 물었다. 외곽은 누구도 가선 안 되는 곳이고 갈 수도 없는 장소였으니까. 싱클레어, 세상은 사람들이 정한 것처럼 가야 할 곳과 가지 말아야 할 곳으로 나눠지는 것이 아니야. 너는 이 둥지에 자유와 사랑이 존재한다고 생각하니? 외곽은 오히려 이곳보다 풍요로워. 나는 오래전부터 생각해오던 것이 있었고 어쩌면 외곽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을지 모른다고 생각했거든. 데미안과 이야기할 때면 나는 내 영혼이 조금 더 성숙해지는 것이 느껴졌다. 하지만 의체 시술에 대한 나의 두려움이라던가 크로머와의 기묘한 관계라던가 하는 건 대화의 소재로 삼지 않았다. 그는 나에게 이것저것을 궁금해하긴 했지만 나는 불어 말하지 않았다. 내 안의 은밀한 두려움까지 끄집어내기에는 부끄러웠던 것이다. 그리고 마침내 크로머와의 약속의 날이 다가왔다. 싱클레어, 너희 집에 있는 지하실 말이야. 구경시켜줄 수 있어? 그녀의 말은 너무나도 갑작스레 그리고도 깃털만치 가볍게 들려와서 떨어진 지우개를 주워달라고 하는 것만큼 당연한 부탁을 하는 것만 같아 나도 모르게 긍정하려는 것을 간신히 막아야만 했다. 우리 집 지하실은 왜? 내가 우연히 들은 이야기가 맞다면 그곳은 엄청난 곳과 연결되어 있거든. 꼭 확인해봐야 할 게 있어. 하지만 부모님이 좋아하지 않으실 텐데. 그런 말들은 나조차 말해놓고 부끄러워지기에 차마 입 밖으론 꺼내지 못했다. 내가 확인만 제대로 할 수 있다면 싱클레어, 저번에 했던 약속 확실하게 지킬 수 있다고 보증할게. 지하실 열쇠를 몰래 가져와주면 길 안내는 내가 할 수 있으니까. 그녀의 말에 숨어있는 기시감을 끝끝내 찾아내지 못한 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고 그렇게 악의 세계가 우리 집 한가운데에서 시작되었다. 예술이 뭔지 보여주지.
생각대로 되었어. 야! 타! 헛! 표정대로 행동을 개시합니다. 늘 새롭다니까요? 행동을 개시합니다. 재밌는 순간이에요. 가! 모든 결과들은 하우스트가 부모님의 눈을 피해 지하실 열쇠를 몰래 훔친 후 나는 약속했던 대로 크로머와 만나 지하실로 내려갔다. 크로머가 안내한 곳은 지하실 속 좁은 환풍구였다. 환풍구를 한참 기어가자 어둡고 매캐한 냄새가 가까워지고 쥐들이 돌아다니는 것 같은 소리가 났다. 옷은 점점 더러워지고 있었고 목은 말라오며 집에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이 간절해져만 갔다. 그때 여태까지와는 다른 냄새가 주변을 감싸고 있다는 사실을 눈치챘다. 너도 느껴지지? 크로머가 속삭이는 소리가 들려왔다. 앞에 뭔가 있는 거야. 만약 돌아가야 할 마지막 기회가 남아있다면 지금일지도 몰랐다. 지금이라도 그녀를 만류하고 온갖 달콤한 회유를 끼얹으며 다음을 기약하는 게 나았을지도 몰랐다. 그녀에게 그따위 사탕발림이 통하지 않을 거라는 것을 알면서도. 하지만 나는 갑자기 사악한 호기심이 들기 시작했다. 처음으로 악당들과 같은 세계 속으로 걸어가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왜였을까? 나는 돌아가는 것을 포기했다. 그게 마지막 기회라는 것을 어렴풋하지만 확실하게 알고 있었으면서. 그 광경은 정말이지 두 번 다시는 보기 힘들 정도로 끔찍한 장면이었다. 이걸 단순히 괴물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 그러기에는 지성이 있는 것처럼 보였고 인간이라고 하기에는 어딘가 단단히 잘못된 듯이 보였다. 두려움에 몸부림치며 나는 이 세계에 발을 들인 것을 후회하기 시작했다. 왜 기회를 걷어차고 나서야 다시금 기회가 올 수 없을지 기원하는 꼴불견 같은 짓을 하는 걸까? 그런 후회와 함께 이건 아마 죽을 때까지 잊을 수 없는 장면이 될 거라는 확신이 뇌리를 파고들어왔다. 그러면 나는 돌아가야겠어. 하지만 크로마는 달랐다. 그녀는 아주 황홀한 일생의 대단한 무언가를 마주한 사람처럼 하염없이 그 풍경을 보며 취해 있었다. 어떤 말도 들리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크로머를 두고 나는 뒤로 기어갔다. 왜 우리 집 근처에 그런 끔찍한 곳이 연결되어 있는 걸까? 왜 크로머는 이 사실을 알고 있는 걸까? 왜 크로머는 두려워하지 않는 걸까? 뒤에서 바람을 타고 크로머의 오싹한 휘파람 소리가 들리는 것만 같았다. 다음날 크로머는 아무렇지 않게 학교에 나왔다. 싱클레어, 내게 귀중한 것을 보여줘서 정말 고마워. 이건 내 보답이야. 그러더니 그녀는 정체모를 동전 두 개를 내 손에 쥐어주었다. 항상 가지고 있도록 해. 알았지? 고개를 끄덕이지 않을 수는 없었다. 그 후 매일 밤 환풍구 너머의 그 풍경은 악몽처럼 나를 괴롭혀댔고 나는 자연스레 크로머를 피하게 되었다. 그녀를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두려움과 기시감에 저려져 떨어들 내가 그려졌다. 그러나 아직 크로머에게는
받아내야 할 것이 있었다. 지하실 열쇠. 만약 부모님이 우연이라도 열쇠 정리를 하는 날엔 금방 들통이 날지도 모르는 일이었다. 나는 따뜻한 세계에 계시는 부모님을 처음으로 배신했고, 더 이상 그들의 세계와는 같은 곳에 있지 않다는 것을 확정당하는 것이 싫어 두려움에 떨었다. 그러머 이제 돌려주지 않을래? 뭘 말이야? 지하실 열쇠. 용기를 쥐어짜낸 어느 날 크로머는 예상치 못한 말을 들었다는 웃음을 터뜨려댔고, 겁에 질린 나는 뒤로 천천히 물러섰다. 무슨 말을 하려고 그렇게 쩔쩔매나 했더니. 좋아, 돌려줄게. 싱클레어, 열쇠는 이제 우리한테 필요 없거든. 그리고 말이야, 네 원망은 틀림없이 이루어질 거야, 싱클레어. 의치 시술을 받지 않고 싶다는 거 말이야. 약속 기억하지? 너는 내 원망을 이뤄줬거든. 그 보답이야. 열쇠를 받았다는 안도감에 사로잡혀 크로머가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정확히 알아차리지 못했던 내 무지함을 저주한다. 크로머가 말하는 우리가 누구였는지, 왜 이제는 필요 없다고 한 건지, 내 원망을 어떤 식으로 이뤄주겠다는 소리인지 단 한마디도 묻지 않았던 내 어리석음을 후회하고 저주한다. 규정에 따라 실행합니다. 규정에 따라 실행합니다. 명령대로 하겠습니다. 여행엔 목적이 있었지. 당권했다. 맛있는 거 준비해줘, 단테. 금방 다녀올게. 다음 판단을 부탁합니다. 금방 다녀올게. 아름답진 않네.